이전과 다른 점은 여태까지 해온 작품들도 그렇고 뭔가 느낌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스릴러이기도 하고 좀 어둡거나 그런 역할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점이 가장 다르지 않을까. 일단 말이 아닌 그냥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정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이 신경 쓰려고 했어요. 막 제가 이런 역할만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막 전체적인 이제 대본 보고 시나리오 보고 되게 마음에 들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빨갛고 배추는 그냥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빨갛고 맛있는 김치를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상의를 하고 있고요. 빨갛고